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진택에 왔습니다. 진택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특장 부품 픽업트럭 익스테리어 용품 4륜 구동 자동차 파츠, 애프터마켓 파츠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만들어와서 되게 유명해서 여러 그 장착점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애프터마켓 제품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그 어떤 성능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외장 파츠, 그 다음에 보호 커버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하는 곳인데, 동호회 신년회 갔다가 요거 진택 통합 언더커버 요거 받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언더커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차를 출고할 때 장착하고 출고할 때 장착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후기를 듣고 언더커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들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장착하는데 저는 장착을 못 했었거든요. 그때 오프로드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돌멩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엔진이나 미션 하체가 이렇게 찍히기 마련인데 거의 온로드만 타니까 뭐 부닥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달고 있었는데 요번에 오프로드 좀 타고 캠핑 좀 많이 다녀볼까 싶어서 언더커버를 고민하던 차에 렉스턴 스포츠 동호회에서 인천 부천 신년회에 가서 요게 당첨이 딱 됐습니다. 정말 제가 필요한 것이 딱 당첨이 됐죠. 혹시 통합 언더커버 없으신 거? 저요! 아 진짜로? 진짜로 없습니다. 진짜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저는 여기 진택은 처음 왔어요.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 영상에서 많이 봐왔는데, 기다리면서 한번 주변이나 한번 둘러보죠. 요거는 이제 콜로라도에 장착하는 제품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뛰어났나 보죠. 렉스턴 칸건에 쌍용자동차가 나쁜 말로 하면 좀 취약하죠. 뭐 제품 애프터마켓 파츠 개발이나 이런 거 좀 취약하니까 그냥 사설 업체들, 이런 진택이나 뭐 이런 든든한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뭐라고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구매자들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판매하는데, 아마 진택도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 파츠에 보면은, 순정 파츠에 보면 진택 제품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쌍용자동차 순정 OEM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구매를 하면 대부분 그냥 뭐 이런 진택 와서 달았다고 봐야죠. 스피드 롤바 이거 제가 장착했던 거잖아요. 이거 갖다 버렸어요. 요런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사원들이 장착해 주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띄고 사제로 장착을 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오시면 장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 우리 거 많이 잘 돼 있으세요. 난간 때도 잘 돼 있으세요. 그러죠. 네. 네. 저거 제가 직접 달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구멍이 그 스피드 롤바 네. 그 자리에다가 했는데 맞아요. 새로 뚫으려고 했더니 좀 구멍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정해진 자리가 있어. 예. 네. 아, 직접 다셨구나. 네네. 원래 빨간색만 있지 않았어요? 원래 빨간색만 있었는데 네. 저희는 블랙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거기까지요? 네, 통합형으로. 그럼 통합형 개선품이죠? 통합형이 뭐냐면 전에는 네. 그 1번, 2번이 따로 있었고 1번, 2번이 네. 네. 가오리같이 생긴 커버가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얘가 통합형인데 가오리같이 생긴 커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쿨러 쪽만 하는 거고 네. 엔진하고 프론트 넥슬 쪽은 안 했었어요. 아... 그랬는데 2번이 따로 있었죠. 근데 네. 이제 다 오프로드를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온로드용으로 이렇게 한 장으로 된 걸 만들었죠.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추가하면 쿨러랑 엔진, 프론트 엑셀까지 같이. 전에는 나눴었어요. 두 겹으로 돼 있어서 네. 너무 무거우니까 네네. 뭐 1, 2번 합쳐서 40kg가 넘으니까 네네. 오프를 가시는 분들한테만 해당하는 거지 아~ 일반적으로 세미로 타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안 돼서 통합형을 만들게 된 거죠. 아~ 오늘 장착할 커버가 통합형 커버. 네. 그리고 그럼 오프로드를 타겠다 하면은 이거보다는 기존의 그 두꺼운 제품을 하는 거에 맞겠네요. 막 크게 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얘는 돌이 튀거나 네네. 어떤 이물질이 튀는 거를 정도를 막아주는 용도고 네. 근데 이제 그 오프로드용은 두 네. 겹으로 되어 있어서 네, 두 겹으로요. 네, 두 겹으로 네. 되어 있어요. 두껍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조금 달라요. 이쪽 쿨러가 이쪽인데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엔진하고 프론텍스리 있는데 네네. 여기 뒤쪽까지 나가는 버전입니다. 그러면 저거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럼요. 보관을 네, 데미지는 막아준다는 그렇죠. 의미니까 네.
이거 이제 플라스틱이라 종이하고 다르게 이런 금속제 언더커버가 되어 있으면 네. 내가 가다 부딪히는 순간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더 많이 파손될 수 있는 거를 간접적으로 막을 수 네. 있죠. 요소수 커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네. 지금 트림에는 요소수는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대부분 요소수도 그런 역할을 하죠. 이거 드시면 돼요. 거의 다이로도 많이 해요. 네, 개인분들이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어렵지 않으니까 또 남자분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동호회나 이런 데 올리고 이런 거 네. 좋아하셔가지고 개인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뭐 미션 커버라든지 네. 연료 탱크라든지 네. 이런 애들은 혼자 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무거우니까 또 아래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리프트가 있어야 네. 네, 아니면 자키 최소한 자키라도 있어야 그렇죠. 네. 하실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 뭐지 엔진오일 교환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막혀 있어가지고 드러낼 때 그 만약에 오프로드 전문 샵 장착 샵에서 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거를 다른 일반 샵에서 네. 하면 좀 짜증 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싫어. 떼야 되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비잖아요.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게 달려있으니까 난 정비를 못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손님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쉽게. 네. 이제 미션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조향 샤프트 네. 구형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네. 신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들어가죠. 네. 모터가 아래로 쳐져 있어요. 네네. 미션 커버를. 아 신형은요? 네. 이쪽 같은 거 막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TC는 트랜스퍼 케이스는 위로 붙어 있어서 네네. 데미지가 크게는 없어요.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먼저 닿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멤버가 먼저 닿고. 그리고 이제 연료 탱크 저희가 있고 장착하고 계신 배우 커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소수 차량들은 이 탱크가 이쪽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뭐 모압이나 이런 차들은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간섭이 없는데 네. 이제 설치나 정비상 구조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커버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쓰신 분들은 노수스 차들은 훨씬 좋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차들은 겨울 지나면서 한 번씩 데미지를 먹어요. 염화가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겨울 지나면 바로 하부스 차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네, 놔두면 그 1년 가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면 1년 가요, 1년. 아. 그래서 안에서 녹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여기 나가서 흘러나오잖아요. 네. 또 이제 이게 디가스틸이라서 이제 뭐 네 겹, 두 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쪽이. 네. 그 틈새에 끼게 되면 안 되니까. 아. 네. 물론 전착이라는 도장을 차를 처음에 제조할 때 하긴 하지만 네. 뭐 이게 구석구석까지 다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접합보들은 물이 잘 안 들어가서 전착 도장이 잘 안 되거든요. 인산염 피막이라고 하는 거라 다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제 녹이 나기 시작하고 스테인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솔직히 안쪽까지 어떻게 하긴 어렵죠. 근데 이제 보이는 데마다 뭐 양털류나 그런 것들을 좀 녹이면 네. 다 됐어? 네. 응. 다 되셨어. 금방 되네요. 금방 혼자도 할 텐데.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차 하부 형상에 맞게 네. 절곡이 되어 있고요. 이제 측면 앞쪽은 측면도 이렇게 막혀 있고 네. 이제 오프로드용은 이렇게 가오리처럼 날개가 여기서 맞아요, 끝나요. 맞아요. 뭐 2번이 따로 되어 있어요. 무거워서 네. 정비를 위해서 2번을 따로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통합형이니까 네. 한 번에 딱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기 쌍용에서 기본적으로 네. 이거 언더커버 파는 빨간색 있더라고요. 순정으로. 그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아 그거 정도 네. 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트림을 선택해서 그게 장착되지 않은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해야 되니까 네네네. 저희가 이제 요거를 같이 출시를 한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원래 빨간색으로 나온 거죠. 순식간에 됐습니다 작업은. 야. 통합 언더커버라고 해가지고 조금 온로드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돼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순정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순정 제품이 아니라 애프터마켓 제품을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진텍 통합 언더커버를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벌써.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